자, 이제 또 다른 영웅입니다. 주모광이라고 하는 그 임금님인데, 이 임금님이 아주 기나긴 그 여행을 해요. 그리고 또 로맨스를 또 만들고요. 자, 이 주모광의 그 여행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. 자, 우선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러한 그 범상치 않은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. 여행.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? 예. 근데 여행은 일단 우리가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결국 이 세계와 이 교감하는 것이다.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세계와 호흡을 하고 교감을 하는 것이다. 세계를 느끼는 것이다.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행,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, 우리 삶과 같다.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. 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옛날 그 노래 가사도 그 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의 그 삶, 그것과 같다. 이렇게도 그 얘기할 수 있어요. 특히 그 이 영웅들은 여행을 많이 해요. 길가메시도 보면 그 아주 긴 여행을 했고요. 헤라클레스 다 여행길에서 다 모험을 하고 뭔가를 획득하게 되죠.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과정 여러 가지 거치고 그러면서 나중에 뭔가를 또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, 이것이 바로 그 여행과 비슷한 그러한 그 과정이죠. 자, 이 주모광이라는 그 임금 또는 목천자라고도 하는데요. 이 사람이 했던 그 여행, 그 신화는 목천자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책에 실려 있어요. 전국시대에 나온, 꽤 오래전에 나온 이 책인데, 여기에 바로 이 주모광의 그 여행 신화가 실려 있습니다. 이 신화를 한번 들어보시죠. 자, 이 주모광은요, 이 주모광이 임금의 그 지위에 올랐을 적에, 즉위했을 적에, 나라가 굉장히 그 불안했어요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주모광은 서쪽으로 가서 그 뭔가 그 서왕모를 그 만나봐야 되겠다. 그래서 긴 여행길에 그 오르게 되죠.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가게 되냐면 8필의 준마, 8준마라고 그래요. 아주 좋은 말들이죠. 하루에 천리를 가고 막 하는 이런 말들이에요. 이런 말들이 끄는 수레,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아주 뛰어난 말몰이꾼, 조보라고 하는 말몰이꾼이 또 이 수레를 몰아요. 그래서 이런 그 수레를 타고 또 이 친위병들을 데리고요. 그리고서는 서쪽으로 끝없는 여행을 떠나죠.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과정에서 뭐 기이한 막 그 이 동식물들을 막 만나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요. 이 주모광이요. 기이한 동식물들 막 다 수집하고,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뭐 산, 이상한 뭐 어떤 강, 낯선 이런 그 지역을 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. 무슨 강, 무슨 산,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탐험을 해나가는 거죠. 예. 자, 그래서 이제 결국에 나중에 황하를 건너고 더 서쪽 끝으로 가서 황하의 그 근원지까지 가가지고 결국 곤륜산에 도착을 해요. 그래서 거기서 결국 불사의 여신 서왕모를 만나서 그 사랑에 빠지게 돼요. 서왕모가 막 환대를 하고요. 막 그 예쁜 서왕모가 그리고 막 잔치를 벌려주고요. 그 서왕모가 이 주모광을 위해서 그 이 벌리는 이 잔치, 그것이 이제 또 그 요지연, 그 요지에서 하는 그 잔치 이기도 하죠. 그래서 요지연도라는 또 그림으로 이것이 또 그려지기도 하는데요. 그 사랑에 빠졌는데 이별을 또 하게 돼요. 영웅들은요, 꼭 그 모험을 하고 여행길에서 꼭 이렇게 그 공주라든가 어떤 미녀를 만나요. 그리고 또 사랑에 빠졌다가 꼭 보면요, 그 여인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의 길을 가요. 예. 여러분 어떻습니까? 그 가령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 크레타 섬에
그 들어가기 힘든 그 미궁에 들어가는데 누가 도와줘요? 아리아드네 공주가 도와주죠. 그래가지고 들어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? 아리아드네 공주 데리고 가기로 약속해놓고 중간에 무인도에다가 버려놓고 가잖아요. 그 다음에 또 누구 이아손은 어떻습니까? 이아손 황금 양털 찾으러 가는데 누가 도와줘요? 예? 그 또 그 공주가 도와주죠. 메데이아 그 공주가 도와주잖아요. 그렇죠? 예, 그런데 또 나중에 이제 배신하죠. 이아손이 영웅들과 이 여성들의 사이는 안 좋아요. 항상 보면 신화에서 아까 그 얘도 그렇지 않습니까? 그 항아 부인 항아하고 사이 안 좋잖아요. 그렇죠? 아, 이것은 영웅들은요 개인적인 그 존재가 아니에요. 개인적인 어떤 남성의 그 의미가 아니라 영웅은 공적 존재. 그리고 항상 그 공적인 어떤 그 일들을 하죠. 그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든가 그 집단의 어떤 그 그 재난을 구제한다든가 그런 이것과 여성들이 주로 이제 옛날에 하는 영역은 사적인 영역이죠. 이게 충돌하면 결국은 이제 여성들이 거기서 이제 그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특히 그 영웅신화에서 영웅과 여성 항상 영웅들이 나중에 여성을 버려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자. 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결국 그 이 주모광은요. 이제 서왕모가 이제 즐겁게 지내다가 나중에 급한 그 이제 연락을 받아요. 본국에 오랑캐가 침입했다. 그래 가지고 결국은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. 그리고서는 이제 서왕모와 이별을 하게 되죠. 자,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별하는 장면인데요. 아, 여기가 이제 주모왕이고요. 여기 서왕모죠. 그리고 여기 사슴을 이렇게 그 옆에 그 데리고 있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변방을 상징하죠. 그리고 그 여성의 그런 그 위치 이런 것을 이제 그 상징하고요.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뿌리치고 가는 이제 이 주모광은 말하자면 그런 그 이 남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이런 그 성격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. 자, 이 서왕모가 이런 그 노래를 불러줬다고 그래요. 흰 구름은 둥실 떠 있고 산봉우리 드높이 솟았는데 그대 가시는 길은 아득하고 산과 내가 우리 사이를 떼어놓았네. 바라건대 그대 오래 사시어 다시 오실 수 있기를. 그런데 다시 안 와요. 이제 그 주모광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. 자, 결론적으로 이 주모광이 왜 이런 여행을 했을까? 그 먼 길을 가서 서왕모를 만나고 왔느냐는 거죠. 자, 이것은 뭐냐면 주나라 왕권, 그 당시 쇠약했던 주나라 왕권의 정체성을 또 힘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다. 다시 말씀드려서 서왕모는 바로 불사약을 가진 서왕모는 그 여신은 힘의 원천이죠. 그 여신을 만나고 여신과 결합한다는 것은 내가 그 힘의 근원에 가서 그 힘을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이제 주나라 나중에 이제 이 모광 때 주나라가 다시 부흥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쇠약한 주나라 왕권 그것을 다시 되찾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그 이야기인 것이죠. 그것이 이러한 서왕모를 만나는 그 여행의 신화 이야기로 표현된 것이죠. 자, 여기에서 또 이제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있어요. 이 주나라 이 모광이 그 여행길에서 뭐 이상한 동물들, 식물들을 막 다 수집했다고 그랬죠. 그래서 수집해서 막 가져가요. 자, 그리고 또 그 낯선 그 지역에 뭐 이름을 막 붙여요. 아, 여기는 뭐 무슨 무슨 산, 무슨 무슨 뭐 강 이런 식으로.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바로 근대 와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지배했던 그 방식하고 똑같다는 거죠. 식민지를 지배하는 그 방식 중에서
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 지역은 아무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죠. 명명을 하는 거죠. 명명. 그 영국이 이제 뭐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다 거기 뭐 뉴잉글랜드 뭐 뉴 뭐 다 명명하지 않고 호주라든가 뭐 뉴질랜드 이런데 그렇죠. 영국 그 식민지에 보면 다 자기네들이 이름 붙이죠. 거기 인디안들이 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요. 다 그랬고 그 명명 이게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제국주의 그 지배의 방식이다. 아, 그 다니엘 디포가 지은 로빈슨 그 크루소의 그 표류기 있죠. 그 재밌는 뭐 동화로도 읽고 아이들이 그러지만 여기에도 이제 그러한 그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그러한 그 방식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. 그 로빈슨 크루소가 어떻게 합니까? 거기서 그 식인종 붙들어가지고 이름 지어주죠. 프라이데이. 금요일 날 그 왔기 때문에 이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아 또 나중에 그 프라이데이가 기독교로 또 개종하잖아요. 종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지배한다든가 또 언어를 갖다 또 영어를 가르치고 언어를 또 이제 그 바꿔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행위들이 그대로 이제 그 거기에 반영돼 있다는 건데 자 기이한 식물과 동물 수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 몇천 년 전에 이 신화에도 이미 그 당시에 이 주나라라고 하는 이 중국의 제국이 타자를 다른 변방을 지배하던 이러한 그 방식이 여기서 그 엿보이는 것이죠. 자 이제 6강 이 용신화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귀납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. 자, 영웅은 한 자연인, 한 개인적인 존재라기보다도 물론 신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집단의 욕망과 그 현실을 표상한다. 그 집단의 욕망과 현실. 다시 말씀드려서 헤라클레스 힘센 그 개인이라기보다도 그 시기 그 그리스 사회의 여러 계층의 어떠한 그 욕망과 그 현실,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사정을 그 헤라클레스의 그 모험,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얘도 마찬가지죠. 얘도 고대 그 동양에 있어서의 그 시기에 그러한 그 여러 그 계층 간의 그러한 그 욕망이라든가 그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. 그것을 표상한다.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. 사회, 집단이 위기에 처할 때, 그때 우리는 그 영웅을 갈망합니다. 영웅이 나타나서 한 방에 그냥 이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죠. 예, 네, 위기에 우리가 그 처했을 적에 정말 그런 큰 그 임무를 우리가 갈망을 하는데요. 근데 실제로 정말 자기 개인적인 이익이나 뭐 이런 것을 그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죠. 그러나 영웅은 사실은 이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입니다. 그 희생이 없는 그런 영웅은 없습니다. 과연 이 시점에서 이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영웅은 어디에 있는지 출연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오늘 6강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느 날 과보가 해를 보고요. 이거 내가 뭐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해요. 이 거인들의 몰락 이게 뭘 그 의미할까? 이 거인은 바로 이 자연의 화신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사람 만나면 씩 웃는데 긴 입술이 위로 말려 올라가서 눈을 가려요. 그때 도망가야 돼요 빨리.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.
우리 자신의 내면, 그 내면에 내가 직시하기 싫은 나의 어떤 추한 모습, 나의 어떤 또는 억압된 어떤 생각, 이런 것이라는 거죠.